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조건남.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제가 이렇게 좀 애교를 부렸던 이유는요. 네. 오늘 만날 주인공분들이 네? 바로 동심으로 돌아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도 출발 준비할게요. 출발? 왜 이러는 거야, 둘이? 아, 왜냐면 예? 아, 이분들이 나오시면 네. 광희 씨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네. 주 주간 아이돌의 주인공은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너무너무 그래요. 좋아하는 핫한 아이돌입니다. 차원이 다른 개성과 그리고 매력으로 똘똘 뭉친 분들입니다. 아이들 나와주세요. 광희 씨가 하이파이브를 해야 하는데. 아, 타이밍을 놓치고 좀 너무. 오늘 약간 진짜 좋아하는 느낌. 아,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예, 일단은. 예, 예. 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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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야, 진짜. 반갑습니다. 아이들. 왜 광희 씨 뭐? 아 입이 쩍쩍 마르는데. 아니 제가 이쪽으로 사실, 이쪽으로 나서 아, 여기 왜 갑자기? 아니, 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네. 그때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나타타로 데뷔했는데 네. 그 주말에 다시 보기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고. 텔레비전 봤던 분들이 나. 아, 네. 너무 떨리고 이거 주관하에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은 안무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아, 지금 눈에 안 보셨어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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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얘들아 봤지? 나 춤췄다 봤지?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네, 우리 군 동기들. 군 동기들. 일단 이번 신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아, 소연 씨가? 네. 저희 이번 신곡은 제목이 어어라는 네인데요. 네, 어어처럼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별로일 때가 어어 뭔가 이런 감탄사입니다. 어어. 네, 그리고 아이들만의 네? 힙합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붐뱁 힙합입니다. 붐뱁 힙합. 네, 좀 더 힙해진 멋있어짐을 좀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니까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근데 사실 아이들 타이틀곡은 항상 소연 씨가 힙곡에 참여했잖아요. 아, 네. 이번에도 그런 거야? 네, 이번에도 네 타이틀곡입니다. 야! 대박이야. 너무 기대되는 신곡이 어떤 자, 곡인지. 정말 소개만 들어도 얼른 만나고 싶은데요. 네? 무엇보다 여러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신곡 무대는요. 네? 바로 이곳 주관하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얼른 빠지고 신곡을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어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내 꿈에게 사탄 발림 맹글 여기서 착한 척 말고 꺼져
엉망진창 우리 슬로우 몰랐지 우리 슬로우 황홀한 길 위로 와우 내 머리 위에 귀여 말해지 이곳에 벗어 나야 퇴짜야 없어 난 번쩍거릴 것만 찾아 여기를 번쩍 들어올릴 나 못하죠 Yo, you got it? Don't mess with me. Now finished. Okay, let's go. 아이돌 여러분의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검색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검색창이! 아니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아이들을 응원하려고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응원봉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내가 못 찾은 건가 싶어서. 아직 없어요. 네. 아 그렇죠. 아직 응원봉이 없어요? 오늘 공식 색깔이 나왔어요. 아, 오늘 네오레드랑 체크 보라. 아직 색깔만 나오고 네. 응원봉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네 아직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검색창을 통해서 네. 한번 응원봉을 직접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오 좋아요 네. 좋죠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서는 이제 팬들이나 네.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각자 원하는 디자인으로 응원봉을 그려주세요 맞아요 네. 편하게 그려주세요 아 혹시 그 아이들과 관련된 심벌이 있나요? 심벌? 로고 같은 거. 로고는 있어요. 아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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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이용해도 좋고. 저희 로고예요. 아, 네. 아. 이게 아이. 아이들. 들을 옆으로 해놨군요.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소연이가 아이디어나 있어요. 아이디어 좋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응원봉을 다 그리셨으니까 한 분씩 볼까요? 네. 소연 씨부터 볼까요? 예. 오. 아, 아이스크림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이스크림 네. 아니고 네. 아니 저희가 저희 팬 클럽 이름이 네버랜드예요. 맞아요. 피터팬 모자로 하면 어떨까? 오, 맞아요. 아, 네, 됐습니다. 자 미연 씨도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네버랜드. 어, 네버랜드 해버렸다. 보라색에 네버랜드. 그 안에 넣었어요. 네. 마을을 좀 넣었어요. 네. 네버랜드를. 어, 너무 예쁜 아이디어다. 치크보라. 네. 자, 또 다 하신 분. 저기 저요. 네, 어, 선희 씨. 하나, 둘, 셋. 어, 이거 뭐죠?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수진 씨, 이거 어떻게 설명되나요? 설명해주세요. 하겠어. 저희 인사할 때, 아이, 이렇게, 아이. 맞아요. 네. 귀여워. 이거, 뭐요? 어때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수현 씨 끝났어요? 어 뭐야? G 아이들. 어 맞아. G 아이들이니까 G에다가 네버랜드를 쓰고. 네 여기도 그 아이들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은 민니 씨. 민니 씨. 어 뭐야? 아 민현이 왜 저 그림 잘 그린 편인데.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얼굴 있잖아요. 네.
저희 지예요. 네. 지, 아, 지. 코가 아이고, 네. 이는 들이에요. 아, 그래서 애기. 어. 귀여운데 슈아 씨 생각은 어때요? 저, 그림이, 미니 씨. 예쁘지. 뭐 만질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일단 우기 씨 것만 볼게요. 그래요. 자, 원, 우와. 야, 이거는 손 많이 가겠는데요, 진짜. 비싸겠다. 진짜 비싸겠다. 단가가 안 나와. 저거는 적어도 한 19만 8천 원 정도 될 것 같아. 이거 비싼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무거워요, 이거. 어, 이거. 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 건데. 그럼 우기 씨가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사실 미영이 완전 밑에 있어요. 아, 네버랜드. 네버랜드 들어가고 얘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좀 예쁘게 더 그릴게요. 이거 아이들이라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버랜드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 뭔가 네버랜드 우리 팬클럽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네? 다 같이 응원봉 흔들면서 네? 본격적으로 검색창에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응원봉 흔들어 주세요. 자, 이제 검색창이 네. 본격적으로 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오늘은 숙소에서 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멤버들끼리 네. 조합한 아이들 룸메이트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오. 먼저 아이들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맏언니 미연과 네. 리더 소연의 룸메이트 프로필입니다. 네. 뭐지? 미연 씨는 장점이 뒤끝이 없네요. 네. 근데 처음에 화가 났을 때 네. 불태우고 그다음에 뒤끝이 없어요. 진짜 불태워요. 진짜 불태워요. 진짜 같은 방인데 진짜 막 가끔 저렇게 자려고 하는데 아니야, 막 안 자잖아. 막 소리를 지르면 나와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저는 왜? 가끔. 슈아 씨도 할 말 있나봐요? 왜? 저 맨날 거실 방 오고 있는데 가끔 네. 나 언니 왜요? 아, 물어보지 마라. 아니 미연 씨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거야? 아니 그냥 아니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네. 가끔씩 한 건데 듣긴 아, 거죠? 가끔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에요? 네. 어떨 때가 제일 화가 나요? 어떨 때가? 어떨 때요? 예를 들면. 잊어버려. 아 살쪘을 맞아 살쪘을 살쪘을 때? 매일매일 살쪄. 근데 매일매일 살쪄. 매일매일 살이신다고요? 맞아 맞아. 슈아 씨 너무 한 말 잘하는데. 그 얘기를 왜 절 보고. 이거? 아니. 인정해야죠. 여기는 사실 살쪘어요. 근데 단점은 느림. 네, 느려. 진짜 느려. 맨날 한 명이 없으면 미연이에요. 아이고. 네. 그냥 성격은 급한데 네. 몸은 느려요. 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나? 뭔가 특이하다. 진짜. 약간 단짠 같은 느낌인 건가? 단짠, 단짠? 성격은 급한데 몸은 느리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소연 씨는 장점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지. 모든 거예요, 진짜로. 진짜? 아, 결정할 때. 결정할 때. 뭐야? 왜 웃어?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거 리더십 있어 보이는데요? 뭐야, 너 왜 웃어? 아니, 무서워서 리더십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걸 잘해요? 음식 메뉴 같은 게 있으면은 야, 싸우지 마. 아, 멋쩡하는데 그런 거. 아, 일상생활 말고 일할 때? 일할 때. 일할 때. 네. 안무가 정해지거나 막 컨셉을 잡을 때 딱 네. 소연 씨가 딱 정해서 딱. 맞아요. 아니면 안무 연습을 좀 누가 늦는다 그러면 딱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가지고. 아, 소연 씨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옛날에 연습생 때는 많이 뭐라고 했었거든요, 늦으면. 근데 조금 다 같이 늦는 편이 많아서. 다 같이 늦으니까? 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네. 보니까 우리 미연 씨 연관 검색어에 힙합 꿈나무가 있어요. 힙합 꿈나무. 힙합 꿈나무? 어, 예. 사실 미연 씨 보컬.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소연 씨가 메인 래퍼시고. 예? 예. 아. 그러면 서로의 약간 포지션을 탐내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탐날 때 있는데 가끔 그 네. 제가 디렉을 볼 때 네. 이제 녹음할 때 아,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씨 음색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소연 씨가 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더 괜찮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면 잘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잘해서 아니고 네 그냥 디렉 볼 때. 그러면 미연 씨는 최근에 뭐 힙합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니, 저는 사실 힙합 듣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미연 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네.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네.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준비해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굉장히 짧아요.
지나가니까. 네. 자, 주간 아이돌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네. 미아 씨의 프리스타일레. 어허. 뿜뿜뿜뿜. 요. 쩝쩝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흥나게 만들어 놓고 네. 기억이 안 나. 아니 아니야. 잘하잖아. 잘하잖아. 래퍼 미연. 어. 어. Drop the beat. 예. 래퍼 미연. 아, 이런 거 터져. 어. 아니야. 옆에서. 뭐야 이거? 내 이름은 좀 미안한 아이들을 받았니? 근데 아이들은 나를 막내 지금 하지만 바로 걸어줬어요. 네, 바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요? 근데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따뜻했어요. 내 네. 이름은 조미연, 마더님, 네? 사랑해. 아, 마지막에. 굉장히 따뜻하게. 잘했어. 근데 이제 아까 미연 씨 이제 랩하기 전에 소연 씨가 노래 디렉을 보면서 아, 본인이 한번 저 파트를 해보고 싶다, 노래 파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소연 씨가 랩을 굉장히 잘하시면 음색이 좋은 건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세뇨리따에 그대여. 맞죠? 앞에 부분.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매혹적이게 하는데 그것만 들어 약간 짧게 들어서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더 듣고 싶은데. 아, 네. 오늘 가능하신가요? 네, 해볼까요? 아! 잠깐만요. 소연의 노래를 듣는다고요? 예. 역시! 잘 들어봐! 야. You were just another love. Me, oh, the shoe you passed by in the store window. But soon as I got home, I wish I bought you instead. I got it best. I take the black, take the navy and let. No other man has ever, ever. The crisis is back. I see but long, cause it's now. Ever. 너무 놀랐어요. 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어요. 맞아, 맞아. 잘했어. 자, 이렇게 네. 저희 1번 방 미연 씨와 소연 씨의 네? 프로필 알아봤습니다. 아, 네. 네, 이번 프로필은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룸메이트 민니 우기입니다. 민니 우기. 민니 씨를 보면 네. 몽환 민니. 몽환 민니? 이건 어떤 별명이죠? 저는 원래 팀에서 몽환 담당이에요. 오, 몽환 담당.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시크. 시크? 섹시. 큐티. 몽환. 몽환. 청순, 청순. 네,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떡떡이네, 떡떡. 네. 근데 진짜 무대에서 진짜 몽환적이시거든요. 아, 하면 들어가자. 진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팀들이 왔지만 광희 씨가 이렇게까지 너무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몽환 믿는 거 그래요. 사실 그 아이들 노래 중에 한은 노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힙합음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를 기계로 만들겠거니 했는데 이거를 민니 씨가 리얼로 진짜? 하신 거라고 녹음을 직접 했어요? 네, 녹음을.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오. 자, 어. 네. 와, 오랜만에 딱. 네.
와 대박! 굉장히 소리가 낮네요. 피치가 정확하게 쭉 어. 가네요. 오. 혹시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 어 당연히 하차. 마차타. 마차타. 라타타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민니 씨 목소리하고 그다음 우기 씨 목소리가 연달아 나와요. 바로 네. 파트잖아요. 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듀엣을 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프레 씨 주관하면은 여러분들 원치 않으시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노 하면 안 해요. 네. 준비했죠. 아 그래요?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두아리파 선배님의 스케레토 빌런 이 곡을 진짜 한 번은 또 부르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같이 좋습니다. 하고 싶을게요. 네. 진짜 예전에 보이스 코리아, 진짜 보이스 오브 코리아 네. 누르는 거. 다 돌았지, 우리. 다 돌았지. 우리 다 바로 다. 여기다가. 민니 씨, 한 번만 해주세요. 자. It was great at the very. It was great at the very start. 진짜 이동, 진짜 이동. 저희 팀으로 와주세요. 너무 제작진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 진짜 놀랐어, 진짜. 야, 두 분의 목소리로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방 민니와 우기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이번 프로필은요, 룸메이트였지만, 네.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는 수진, 슈아 프로필입니다. 네. 이사하고 나서 따로 방을 쓴다고, 각방을? 맞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가위바위보 했어요. 아, 그래서 두 분이 각방을? 아. 네, 원래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이긴 팀은 각자 방. 맞아요. 방이 네 개예요?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둘이 쓰다가 같이 쓰니까 훨씬 더 편해요? 완전 편하죠. 와, 진짜. 왜요, 왜요? 전에 쓸 때 어떤 게 불편했는데요? 불편한 거 없어요. 아니, 저희 슈아는 네. 아, 얘가 방 더럽다 얘기하래요. 네 침대도 더러워. 네 침대도 더러워. 네 침대도 더러워. 내가 1층 살고 제가 2층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먹고 치워야 되잖아요. 막 일어나면 냄새가 장난 아니어서 막 밑에 침대 밑에 봤는데 음식들이 그냥 침대 밑에? 네! 야. 같이 살아요. 같이 자요. 그리고 그 패딩 주머니잖아요. 네. 여름 때 이렇게 꺼내면 그대로 있어요. 아. 쓰레기들. 약간 SOS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SOS.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잖아. 진짜잖아. 다 시켜보고 있어, 지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저 웃지. 네. 아, 두 분이서 굉장히 튀겨거리는 것 같은데, 또, 슈아 씨가 또 수진 덕분에요. 수진 씨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언니가 좋아요?
아, 왜 이래 진짜. 평소에는 자기야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진짜요. 수지 씨는 슈아 씨의 어떤 이런 표현이 좀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 부담되진 않고. 맞지? 맞지? 너무 귀엽죠? 맞아. 어, 빨리. 뭐가 맞다 이게. 이게 너무 쉽다. 원샷 원샷 그게. 그래도 청소는 안 하고 슈아 씨? 네. 아 진짜. 슈아 씨가 네. 어느 정도로 수진 씨를 좋아하는지 네? 간단하게 저희가 우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진 씨와 관련된 뭐예요? 문제를 10문제를 낼 건데요. 네. 그 중에서 5문제 이상을 맞추면 저희가 한정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진짜. 너 저 이거 최애면 진짜로.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수진 씨의 별자리입니다. 와, 이거. 하나, 둘, 셋. 물고기. 오. 어, 맛있어. 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남동생,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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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눈물전. 왼쪽, 오른쪽. 저 어디요? 잠깐만. 예, 네,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야! 왼쪽입니다. 자, 오른쪽. 야! 왼쪽입니다. 자, 자, 다음 문제. 아니, 사진을 항상 바꿔서.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사진을 바꿔 나와서 나오고요. 네, 다음 거. 어린 시절 가장 먼저 배운 춤, 재즈 무용, 한국 무용. 재즈, 하나. 재즈. 재즈. 오. 오. 식사 후 챙기는 건 껌, 이쑤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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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이요. 어, 정답이야. 자, 다음 거. 와우 중학교 동창 연예인, 서신의 진지. 어? 뭐죠? 중학교 동창, 서신의 진지. 하나, 둘, 셋. 서신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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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딸기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아, 민초 다니군요. 자, 탕수육 찍먹 부먹. 찍먹. 찍먹. 아. 최근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스페인 스위스. 넘어갑니다. 안 맞히면. 스위스. 아, 스위스. 자, 다음 문제. 스위스. 아이들 노래 중 세 곡. 어떤 거? 라타타. 오케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입니다. 몇 문제 맞췄죠? 1번 문제! 오~ 오~ 휴대폰에 부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유튜브 TV 아니죠, 진짜. 네. 네? 뭐야? 네. 친절한 사람이. 나왔어. 뭐지? 야, 우미야. 우리 예뻤어. 피디오해요. 네? 피디오해요. 네, 아, 피디오해요? 네. 어. 아, 근데 네. 문제 중에 특이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식사 후에 우리 수진 씨가 이쑤시개를 먼저 챙긴다고요? 어. 예, 껴서 막 웃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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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근데 수진 이쑤시개로 깐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냥 뭐 종이. 종이. 어, 전단지. 어. 과자 범퍼. 이거 수진 연근해. 진짜 왜 그래? 아니, 제 있으면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어, 얘기해봐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같이. 그건 그거 있잖아, 예를 들어. 무슨 의견 있으면 쓰는 지 노트 있잖아. 아니, 오늘 스케줄 갔는데 급해가지고 갑자기 주문 한결 영수 풀어가지고. 수진 씨가 이쑤시개 매니아시네요. 아,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 예의죠. 예, 그냥 또 맞아요. 그, 맞아요. 있으면 또 민망하니까. 그렇죠. 자, 사실 슈아 씨 검색어로 보면요. 네. 교복, 기억 조작력, 반묶음 레전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멤버들이 보기엔 어때요? 약간 청순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 진짜 잘 어울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슈아 씨의 청순함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네. 주관화 황금자를 한번 만들어보면 네. 어떨까요? 자, 저희가 세상의 모든 청순함을 모아서 네. 작은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슈아 씨가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첫 번째 꽃을 줍는 겁니다. 꽃을 길 가다가 네. 떨어졌어요. 꽃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입니다. 네. 꽃을 줍기 위해 허리 숙이는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꽃을 주워요. 원시인 같아. 네. 꽃향기를 맡으려고 하는데 네?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묶습니다. 어, 이거 바람이 안 들어. 머리를 묶 가까이 와서. 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 무서워, 링이야, 링. 오, 대박. 묶고? 어, 오마이갓. 이모! 옷장을 맞다가 다시 머리를 차락 풀어요.
어. 아, 머리 다 엉켰어. 아, 아프겠다. 참고 한 번 더, 참고. 자. 그 다음에 꽃잔디 맞춤의 마지막 포즈. 네.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네. 이제 추아 씨가 이걸 봤으니까요. 요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시범 어떻게 봤어요? 그냥 개그맨 같아요. 개그맨이에요.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하셨어요, 추아가 걷는다. 걷다 꽃을 발견했어요. 꽃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데 안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꽃을 줍고 일어난다. 꽃향기를 맡으려고 하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묶는다. CF 같아, CF. 그렇죠. 다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를 풀고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를 풀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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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슈아 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수진 씨 프로필을 좀 볼 텐데요. 네? 에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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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얼은 뭐죠? 에리얼은 제가 그 한때 빨간 머리를 했었는데 그때 팬분들이 에리얼 같다고. 인어공주. 인어공주 에리얼. 주인공 그쵸, 에리얼. 태권소녀가 눈에 띄어요. 아, 그래요? 아니, 수진 씨 태권도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잠시. 사범을 꿈꿔가지고. 아, 태권도 사범을 꿈꿨다고요? 그러면 실내가 된다면 몇 단이세요? 5초 높은 거 아니야? 1단이요. 1단. 어, 1단, 1단도. 아. 아니, 근데 사범이 되려고 할 정도면 진짜 뽑으면 좋다는 건데. 아니요,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네. 그러면 한번 태권도의 느낌으로 송판교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기억 안 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와. 근데 이 연기가 드라마틱하게 난다. 자, 그럼 이번에 발차기로. 발차기. 발차기. 와! 막차. 와! 일단, 일단. 변호 언니! 일단 잘한다. 아니, 사범님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죽였으면. 아, 폼이 남다르다, 폼이. 확실히 어릴 때부터 이 태권도를 해서 그런지 수진 씨의 춤선은 굉장히 남달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보고 굉장히 이분 춤을 잘 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포미니 선배님들의 그 댄스 브레이크 들어가잖아요. 팡팡팡 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 나오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표정이 확 달라져서. 네. 사실 이 주간화에서도 한번 이렇게 멋진 춤선을 또 보고 싶어서 많은 팬분들이 또 기다리시거든요. 자, 그럼 마음도 자리해 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12시. 이 사진 보자, 그라! 우와! 나 진짜 잘 춘다. 야.
입장 어떻게 친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이 뜨거운 열기 그대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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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네. 바로 아이들 여러분들의 팬클럽 이름이 네버랜드라고 합니다. 오. 네 맞습니다. 이 네버랜드는요 늙지 않고 영원히 아이돌 할 수 있는 오. 피터팬 속의 상상의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팬들과 함께 네버랜드에서 네. 영원히 아이들로 살기 위해서 네.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자 아이들 대 진짜 아이들! 뭔가 신기한데요?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멤버분들은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의 눈높이로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실 때마다 이 고민형을 하나씩 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출전을 위해서 특별한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조강남보다 스케줄이 많아요. 맞아요. 정말 아주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출제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김다운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주아입니다. 오, 좋아요. 안녕.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먼저 네. 광희 씨. 네, 첫 번째 라운드는요. 동심으로 말해요. 퀴즈 속에 우리 출제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어떤 제시어를 보고 하는 말인지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문제 주세요! 함께 놀이터에 갈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힌트 나왔습니다. 갈 수 없어요. 아이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외국 멤버분들이 있으니까 친구가 이걸 봤어요. 네. 근데 이거라면 같이 놀이터에 갈 수가 없어요. 아, 아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맞추는 거야, 이게. 자! 강아지! 강아지? 어, 갈 수 있죠. 아닙니다, 강아지 갈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놀이터에 입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그렇죠, 예. 자! 차! 인형? 인형? 야, 너무 포괄적이야.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문제니까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아래랑 위랑 바퀴만 너무 무서워요. 아래랑 위랑 바퀴면 너무 무서워요. 뭐야?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힌트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네 아빠, 예전에. 아빠. 아빠요? 아빠가 왜요? 아빠가 아래랑 위랑 바퀴면 왜. 아, 뭔지 모르겠어. 자, 멤버 중에 힌트가 있답니다. 에? 자, 오늘 녹화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요? 맞아요. 가졌다, 가졌다. 아이, 정말. 뭐요?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내가 왜 힌트야? 수진이? 내가 왜 힌트야? 가만 빨리. 뭐지? 예? 에리엘. 자, 이름 외쳐주세요. 아니, 에리엘. 인형 곰드. 에리엘. 수현 씨 뭐라고요? 인형 곰드. 왜요? 물바켓. 뭐지? 물밖에 못 나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물밖에 못 간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꼬리가 예. 위에 가면 무서워요. 아, 위에 가면? 정답입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머리가 위에가 생선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이 친구. 뭔가 똑똑한데. 아 이제 감이 찾았어. 이제 감이 왔어. 감이 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응? 거기? 여기 있대요. 여기 있어. 아, 의자. 의자. 아,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 카메라? 카메라 아니에요. 미연. 음식. 음식. 여기 있긴 하죠, 배 안에. 아닙니다. 여기. 예? 미니. 예. 심장. 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오, 근데 약간, 심장.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걱정이 많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작가님들. 아. 그런데. 일단은 확실히 작가님이 우리 셋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문제를 낸 분들을 보세요. 뭐 첫 번째가 뭐였지? 여기 있어요. 미연. 예. 엄마. 엄마? 왜요? 깜짝이야.
엄마가 여기에 보서 보고 있나 봐요. 그리고 걱정이 많죠, 아기니까. 정답! 야! 야, 엄마를 맞췄어! 아이들의 눈높이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유치원에서 이케이케. 자, 이케이케. 유치원에서 이케이케. 이케이케. 이렇게. 민니! 어, 민니! 인형. 인형이 어때? 인형? 왜요? 민영이 인형이 왜? 이케이케. 어, 비슷한 것 같은데. 있어요?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나를 신나게 해줘요. 오기! 유치원 선생님! 아. 자, 슈아 씨! 아니, 똑같아요. 어. 유치원 선생님 아닙니다. 예. 소연, 피아노? 네. 피아노? 어! 왜 피아노로 생각해요? 뭐, 그냥 유치원에서 피아노 치고 신나게 해주니까. 나를, 근데 피아노로 이렇게 하나? 아니, 그. 피아노 아닙니다. 선생님, 장구. 장구? 왜? 장구 왜? 네, 저 어렸을 때 장구 배웠거든요, 유치원. 근데,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장구. 아, 그리고 나를 신나내주고? 아, 아닙니다. 아, 형녀! 민니! 형녀. 아, 아닙니다. 자, 지금 장구 좋아요. 오케이. 아, 그 이름 몰라요. 그 안에 이게, 그 이게 이렇게 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소연! 햄버린? 햄버린 정답입니다. 오기 씨가 얘기한 원래 맞아요.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서 흔들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마지막 문제예요. 자, 문제 주세요. 형님을 싫어해요. 형님을 싫어해요. 이것만 들어도 맞힐 수 있어. 뭐지? 소연. 뱀파이어? 오, 뱀파이어. 좋아. 아니고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뱀파이어 모를 거예요. 구는? 어, 한국. 구름? 왜요? 왜? 그 헤비를 가려요. 와. 첫 번째 힌트 구름? 아닐 거. 예, 아니에요. 미연. 네, 미연 씨. 아이스크림. 왜요? 녹으니까. 설마.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햇님을 싫어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은 너무 좀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 얼른. 미연에게 판단해 주세요.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씨도 되게 접근이 좋았어요. 얼음. 그래 맞아. 얼음 좋았어, 얼음. 네. 두 번째 힌트 뭔지 볼까요? 엄마가 착한 일 할 때만 줘요. 아. 맞아, 어렸을 때 엄마 아이스크림 안 먹어줘. 아니 혹시 미연 씨 네. 그 가족 중에 네. 뭐 조카가 저 정도 나이 때 조카가 있다거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제 정신 연령이랑. 지금 중간 집계 한번 볼까요? 자, 네. 중간 집계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독보적으로 미연 씨가 고민형 세 마리. 네. 대박이다. 슈아 씨가 한 마리. 소연 씨가 한 마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기회가 많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나처럼 해봐요. 이번에는 춤을 춥니다. 네? 네. 과연 어느 아이돌의 춤인지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문제 주세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좀 포인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야. 아, 알 것 같은데. 아, 수진! 자, 수진! 수진! 뻔뻔! 그 맞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역시 멘탈에서 자, 수진 씨 봤지? 야, 역시 춤 문제에서 바로 맞히네. 뭐야 이거? 잘 따라했다. 잘 따라했어요? 야, 귀여워. 예! 아, 잘한다. 자, 우기 씨하고 민니 씨. 화이팅! 아, 우기만 지금 없죠? 우기 왜 있어? 아, 미안해. 예. 저도 너무 없으니까 앞에다 잠깐 이것만 세워주세요. 아시죠? 오케이. 괜찮아요. 좋았어. 자존심 셉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 주세요. 뭐해?
오, 향수 뿌린 것처럼. 어, 어, 어. 어, 귀여워. 정답. 정답. 지혜씨. 지혜씨. 블랙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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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블랙드레스. 블랙드레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블랙드레스. 맞아요. 아닙니다. 아. 수진. 수진. 이 뭐지?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DNA. 아, DNA?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다시. 아, 원호한 선배님의 그 뷰티풀. 어? 뷰티풀. 어. 뷰티풀. 뷰티풀. 자, 영상 좀 더 볼게요. 어, 알려드릴게요. 자. DNA가 아니야.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춤일 수도 있어요. 자, 좀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원원의 뷰티풀 아니고 자 풀 아니고 자 팬은 뭐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어 제목이 뭐야? 자 원원 설마 아 켜줘 어떤가요? 켜줘 어떤 부분에서 이 이거였나 뭐 팬은 이게 자 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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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쉬워요. 이번에는 우기 씨만을 위해서 우기가 다시 끝까지 한번 볼게요. 우기 씨에게 우기 씨만 다섯 번 기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예. 어, 아이들이. 어우, 어, 뭔가 역동적이야. 뭔가 파워풀한 느낌 들죠? 어? 어? 뭐지 저거? 어, 저거. 뽐뽐 베베. 뽐뽐 베베. 에? 아, 근데 뽐베베 알겠는데 우기 씨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뽐베베? 뽐뽐 베이비가 뭐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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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쇼시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아, 좀 한번 물어볼게요. 수아 씨한테만. 아, 몰라. 아는 사람이야. 네. 누구야, 누구랑, 누구랑 하는데? 네, 마마무. 아. 마마무 아니에요? 마마무는 이런 아, 아니에요? 마마무 아니에요? 마마무 아니에요? 아 뭐야? 어, 마마무는 어떤 건 줄 알았어요? 고고 아 우고 베베? 자 춤 좀 볼게요. 아 저기 넣어 볼게요. 어 우와 우와 이것도 알죠 우리는. 여러분 맞춰봐. 아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애기들한테. 뭐야? 근데 지금 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는 포즈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해도 돼요? 괜히? 어 그럼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엘리게. 어? 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네. 자, 몬스타엑스의 네. 엘리게이터. 네. 이거 정답입니다. 자! 우와! 아, 춤 춰주세요. 이거 있어요. 나 진짜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이거 하면 되죠. 어떡해? 이거 있어요. 오케이, 어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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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아, 짱이야! 아,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두고 인형 두 개 걸게요. 맞아. 다섯 개 걸죠? 다섯 개 걸면 이 문제 맞춘 사람이 우승인데요? 맞아요, 그런 거죠. 다섯 개. 오케이. 게임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색깔별로, 색깔별로. 이 다 드려, 다 드려, 다 드려. 다 드려, 통째로. 바구니 드려, 바구니인데. 이번 문제 맞추면 다 드릴게요. 네, 바구니 깜짝 드립니다. 자, 우기 화이팅. 이거 우기 맞추면 무조건 1등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보여 주세요. 자. 오, 왜? 아! 나왔다. 오.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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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정답. 자, 우기 슈아 같이 하는데. 슈아.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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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달아 달아. 자, 지금 슈아 씨의 정답 들어봤고 우기 씨는 잠깐 일어났는데 우기 왜 일어났어요? 시그널. 아. 시그널. 아, 시그널. 자, 두 개 중에. 두 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네.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음에 못 맞췄던 분들이 마지막에 제일 큰 상품을 걸면 야~ 다 가잖아요. 맞아 맞아. 와 시그널.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지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예.
워킹 워킹. 그 마이크 빼겨. 야. 애들과는 달라. 우승자는 막판에 7개를 한꺼번에 차지하면서 네. 슈아가 오늘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아, 슈아 씨에게는 선물을 드릴게요. 우승 선물. 선물 또 주는 거예요? 네. 대박. 자, 선물. 자, 슈아 씨에게 신상백, SS 신상백 2019년. 편은 안 맞으면 나 할 걸래? 자, 오! 영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번 게임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 아이들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대로 저희는 춤실 주방 백지다 데뷔로 가보겠습니다! 춤왕 백지다 데뷔! 네. 이번 주는 아이들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데뷔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워낙 실력이 좋아서 그때 데뷔할 때 제가 데뷔 무대를 봤는데 네. 신인 같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첫 1위 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때 딱 20일 만에 1위를 했던 것 같은데 화제였잖아요. 예.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네. 아직도 좀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한번 네. 데뷔 무대를 준비해봤는데 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잠깐만. 우와. 아, 너무 잘해. 그냥 보고 같아요. 데뷔 무대 전날에 어땠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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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멤버들이 봤을 때 누가 제일 떨었어요? 그때 데뷔할 때. 아, 우기 빼고 다 떨었던 것 같아요. 네. 우기 씨 안 떨었어요. 저 진짜 느낌이도 없었어요. 진짜. 어떤지 약간 무대를 즐기는 표정이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1년 동안 가장 크게 좀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덜 떨린 것 같아. 카메라를 자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아, 맞아. 그 카메라 보자. 처음엔 진짜 어려웠었는데. 진짜 어려웠어. 카메라 자는 게 진짜 어려워. 이제는 다 바로 보여요? 그건 아닌데. 기존보다는 익숙해졌어요. 좋습니다. 데뷔 20일 만에 아이들에게 와. 영광의 1위를 선물해준 라타타.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요. 좋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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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라타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너와 이 밤을 너와 이렇게 너와 기다린 너와 시간을 너와 이렇게 너와 어둠 속 red light 시선의 left right 불 위를 건너 시작의 점화 가까이 온다 누가 뭐가 없나 oh-oh 어디까지도 깊이 빠져들지 중독된 향기까지 그렇게 뒤섞여버리지 그래 버려지게 내일은 우린 없는 거야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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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gonna be your 널 위한 노래 깊게 더 빠지게 라타 I love you 널 위한 춤을 춰 내게 나가지게 라타 I love you 날 위해 불러줘 평생 날 못 잊게 라타 Every day, every night, love, love, love. 기나긴 너와 이 밤을 너와 이렇게 너와 기다.
달이 나와 시간이 나와 이렇게 나와 어둠 속 red light 시선은 left right 불 위를 건너 시작의 점화 가까이 온다 누가 먹었나 너무 멋있었던 게 데뷔했을 때랑 똑같이 이런 포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1년 전 무대로 돌아가서 무대를 재현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이 옷 입은 거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뭔가 눈물 날 것 같아요. 1년 만이에요. 원래 소연 씨는 모자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 대박. 다 봤어요. 예. 일단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 이 옷이 자꾸 절 때렸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또 때렸는데 저는 제가 제스처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고민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고민을 한 게 저 데뷔 무대가 저렇게 잘 나온 거예요? 야 마지막에 봤죠? 격정적으로 하는 거 봤어요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딱 오늘 이렇게 라타타를 다시 듣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많은 네. 팬분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아이돌 여러분 보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주간 아이돌은 처음이잖아요 네. 너무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와. 인형 8개나 땄잖아요 맞지? 저희 이거 나오는 날 컴백 날 네 이날 컴백해요 저희가 네 저희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모든 거 하나하나씩 다 만든 그런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네버랜드 사랑해요 보기 싫어 네 다음에 또 저희를 불러주셨으면은 주시면은 네. 더 잘할게요 야.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려봅시다. 뭐야? 네모? 야, 이거 너무 많이 그린 거 아니야? 나 제일 재밌었어. 사랑이 솟는 다리야? 디귿이야? 포티캐스 같다. 신비야, 그것도 그려. 집. 아, 그거? 집.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야, 안에 찡그린 너도 화난 신비.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네,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없어요. 내가 그린 주간한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7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